전공이 어떻게 해? 아 저는 이제 카이스트 수리학과. 수리학과? 아 수학과예요 그냥. 많은 분들의 그 IBS 그거를 수학적으로 수치로 계산을 한다면 도대체가 누가 제일 하중이 많은 건지 계산을 해줄 수 있나? 이게 사실 할 순 있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어디까지나 정말 수치화된 값이고 사실 물리학에는 좀 가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100% 확실한 값은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치일 뿐이고 사람이 느끼는 그 변수가 너무 많아요 사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물리의 영역에서 하는 거라서 너무 막 이거 가지고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봐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이 많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작은 사람은 머리가 안 닿아요. 그래서 어쨌든 닿아야 눌리는데 안 눌리니까 그래서 원래는 키 큰 사람들이 더 하중을 많이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럼 단둘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정말 작은 사람 한 명이랑 큰 사람 한 명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때 비교를 제가 한번 계산해 주세요. 만약에 수식으로 쓸 게 많아서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울까 봐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으셔서. IBS 보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 여기 머리가 닿고 있다. 네. 이게 작은 사람이겠죠? 네. 큰 사람의 머리가 닿고 있다고 실제로는 이렇게 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계산할게요. 그러니까 서로 동등한 환경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이 IBS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이 IBS는 사실 둘한테 똑같이 이제 그 누르긴 할 거예요. 네,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럼 누르는 힘은 전체적으로 이 IBS 무게 mg만큼 하중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이 면에 수직하게 수직항력이라는 걸 작용을 시켜요. 이 수직항력이 쉽게 말하면 이 IBS를 떠받치는 힘이 작용을 할 거고 이 수직항력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이렇게 기울어 있으면 이쪽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내 머리와 IBS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찰력은 어떤 그 정지마찰 계수가 있고 수직항력에 비례해요. 그래서 μn1이 되고 얘는 이쪽으로 μn2를 네, 작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 내가 못 알아듣는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진짜, 아니지? 진짜요. 완전 완전 물리학. 일단 믿어볼게. 네, 완전 물리학적 오케이, 오케이. 이런 쪽으로. 그리고 IBS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지금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 그리고 이 수직항력으로부터 나오는 마찰력 세 가지가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세 가지가 완전히 힘이 다 동등해야만 힘을 합쳤을 때 0이 돼야만 이 IBS는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떠한 힘이 더 작용했다면 그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완벽하게 동일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걸 한번 나눠볼게요, 두 개를. 중력을 이렇게 90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지면에 대해서 이게 뭐 세타만큼 기울어 있다고 하면 세타만큼 기울어 있다고 하면 이거 이 힘을 여기도 세타라서 이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mg 사인 세타가 작용이 되게 됩니다. 아니 이거 내가 모르는 거 다 물어보면 오늘 컨텐츠 1시간 걸릴 것 같아. 일단 다 넘어갈게. 진짜. 네, 그래서 힘의 평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이 위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이 세 개가 있죠. n1, n2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가 있죠. 근데 얘네 둘은 위로 작용하고 지금 얘 하나는 아래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아야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합친 힘이 아래로 내리는 힘 이거랑 완전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형 안 움직이는. 그리고 이 좌우 방향으로도 지금 작용하는 힘이 있죠. 지금 이쪽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가 작용하고 있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작용을 하고 있죠. 아 계속 해봐. 이것도 완전히 평형을 이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됐죠? 됐어. 네. 이 안에 이제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실제로 제거가 돼서 뭐 뮤는 탄젠트 세타라는 값이 그냥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물체에 작용하는 단순한 힘이에요. 힘도 평형을 이뤄야 되는데 사실 그냥 힘이라는 것도 있지만 회전 관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전하려는 힘이 있는데 이 회전하려는 힘도 똑같이 0이어야만 얘가 돌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한테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면 안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 움직이는 건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안 움직인다라는 거고 실제로 회전도 하지 않으려면 회전 관성 역시 완전히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회전 관성은 보통
뭐 이렇게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작은 사람이 더 무거운 이유는 실제로 이렇게 둘이 떠받치고 있다고 해서 이 IBS의 무게중심이 떠받치고 있는 면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죠. 무게중심은. 그렇기 때문에 회전관성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해봐. 실제로 이렇게 얘를 이쪽으로 돌리는 힘이 지금 이 N1이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만큼 L, N1이 얘를 이렇게 돌리고 있고요. 반대로 돌리는 힘을 보자면 여기서 L, N2 그리고 이 높이만큼은 H라고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H, mu, N2 플러스 H, mu, N1 이렇게 있겠죠. 편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N1이 이 N2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양수 값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수가 뭐예요? 양수, 0보다 큰 값이요. 아. 그리고 또 정확한 값까지 이제 계산을 해드리자면 뭐 해드릴까요? 아, 형은 해줘. 궁금해. 뒷장. 이제 두 개씩 나왔죠? 이거랑 이제 두 가지의 값이 나왔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N1이 작은 사람이 받는 힘. 그리고 N2가 큰 사람이 받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지금 정리를 해보면 L 빼기 H mu N1이 L 플러스 H mu N2라는 이제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N1은, 그러니까 작은 사람이 받는 힘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요. 큰 사람이 받는 힘에 무언가가 곱해진 값인데, 이 곱해진 값이 지금 보면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왜냐면 L에서 이건 이만큼 뺐고 얘는 L에서 이거만큼을 더했으니까 이 위의 값이 아래 값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의 개수가 1보다 커서 큰 사람이 받는 거 곱하기 1점 몇 배만큼이 작은 사람이 받는 힘이다. 작은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값이 굉장히 크진 않아요. 1보다 많이 크진 않아서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 계산적으로. 그렇죠. 큰 사람 곱하기 1점 몇 배만큼 받고 있으니까. 네, 둘이 들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는 이 가정 자체가 근데 굉장히 좀 공평한 조건이에요. 진짜 이 중심부터 거리도 똑같이 아 둘이 했을 네, 때가? 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베스는 사실 완전 뭐 직사각형으로 생기지도 않았고 동그랗게 생기고 앞에는 막 뾰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 어딘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이 밀도도 다 달라서 부위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가정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네, 설명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 걸르고 그냥 네. 변수를 정말... 다 제거하고 정말 계산을 하면 그렇죠 작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파종을 받고 있다. 뭐 여러분 뭐 수치상의 결과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둘이 들었을 때는 작은 사람이 조금 더 파종을 많이 받는다는 이 카이스트생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네. 가볍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항상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진짜 그냥 다 거르고 하는 거예요. 다 거르고 했을 때는 작은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무겁다. 와 근데 오늘 네. 이거 콘텐츠 나 되게 기대하고 왔거든? 모르겠죠. 되게 재미없다. 수학적으로 가면 이게 이해가 되는 영역이어야 재밌는데 좀... 전국에 그 물리학 전공하시는 이과생분들이 지금 행복해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재미로만 여러분 진짜 재미로만 봐주시고 자 여기까지 가짜 사나이 브레인 오현민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꽉 잡아 윤기 꽉 잡아 윤기. 아 근데 이게 그 고등학교 때 물리를 되게 엄청 열심히 하고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고등학교 고등학생들까지도 고등학생들 중에도 물리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얘들아 저렇게 봤지? 꽉 잡아 윤기.